이번에 함께할 패키지는 플라워밤 쿠션 커버입니다. 자, 이번 패키지에서는 네 가지의 스티치가 나오는데요. 아웃라인 스티치, 체인 스티치, 새틴, 프렌치 노트 이렇게 네 가지 스티치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스티치는 대부분이 체인 스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줄기 부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부분은 모두 아웃라인 스티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줄기 부분은 2번 색상 세 가닥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줄기 끝점 나뭇잎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먼저 나오고요. 다음은 실을 바깥쪽으로 둔 다음에 한 땀 띄워서 아래로 내려주면서 실은 다 당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당긴 후에 중간 부분까지 중간 부분 반땀 간격 중간 부분으로 다시 올려서 실을 모두 당겨 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처음 했던 첫 번째 땀 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실을 두고 그 다음 반땀 간격으로 여기서 반땀 간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땀 끝나는 여기 이 부분부터 반땀 간격으로 다시 실이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실을 아래쪽으로 당길 때에는 왼손으로 이 실을 고정시켜 두고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땀 끝나는 부분으로 다시 바늘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실까지 이렇게 다 당겨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줄기 부분은 모두 이 아웃라인 스티치로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빨리 하시고 싶으시면 원단 아래쪽으로 바늘을 내렸다 올렸다 하시지 않고 반단 간격으로 원단 자체를 바늘로 이렇게 떠서 바로 빼서 당겨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기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는 같은 곳에 이렇게 넣어서 뒤에 매듭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패키지에서는 줄기 부분은 모두 아웃라인 스티치로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바로 옆쪽에 나뭇잎 부분을 해볼 텐데요. 이 나뭇잎 경우에는 끝부분이 둥글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뭇잎은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는데 이 뾰족하게 생긴 나뭇잎 경우에는 그냥 연결해서 면을 체인 스티치로 메꿔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여기서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서 끝에 이 뾰족한 모양이 잘 나타나도록 체인 스티치 방향을 안쪽은 그냥 이렇게 둥글게 돌아와서 면을 메꿔 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 줄기 부분에 바로 옆쪽에서 바늘이 나오고요. 자, 체인 스티치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라고 하는 스티치에 연결되는 모양인데 자,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먼저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줄기 부분에서 나와서 실은 제가 지금 이 나뭇잎 끝쪽으로 진행할 텐데 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실을 둡니다. 그래서 바로 옆으로 자, 처음에 나왔던 부분 바로 옆쪽으로 다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고요. 자, 아래쪽으로 빼고 그리고 한 단 간격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바늘이 다시 올라와서 위쪽으로 실을 빼줍니다. 자, 이때 실은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주셔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타원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타원 모양이 돼서 바로 바깥으로 넣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이고요. 체인 스티치는 이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실을 나뭇잎 끝쪽으로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놓고 바로 이 타원 안에 다시 바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실을 당겨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땀 띄워서 이렇게 바늘이 올라와서 진행 방향, 그러니까 이 끝점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사슬 모양처럼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체인 스티치입니다. 그래서 나뭇잎 끝부분까지 체인 스티치를 하고 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바깥으로 이 타원 바깥으로 다시 바늘을 내려서 이 동그라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고정시켜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라인 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해서 하시면 돼요. 끝까지 왔고요. 바깥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를 다 하고 다음은 안쪽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와도 되고 둥글게 달팽이 모양처럼 돌아가면서 안쪽을 메꿔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은 체인 스티치로 채워서 나뭇잎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꽃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은 5번 색상 세 가닥으로 하시면 되고요. 체인 스티치로 꽃을 수놓을 텐데요. 이 꽃 하실 때 먼저 이 꽃잎 5장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먼저 나눠 주시고요. 꽃잎 한 장 한 장씩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잎 한 장 하실 때 이 안쪽에 테두리부터 먼저 도안 안쪽으로 체인 스티치를 먼저 하고 다음은 동그랗게 체인 스티치로 안쪽을 이렇게 메워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이 동그라미 부분을 정리된 느낌으로 하고 싶으실 때는 먼저 이 부분 체인 스티치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한 후에 안쪽을 메워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자, 이렇게 나와서 진행 방향으로 둔 후에 바로 옆쪽에 바늘을 넣어서 한 단 간격으로 다시 바늘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실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쪽에 다시 바늘이 들어가고 한단 간격으로 원단을 떠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테두리 부분부터 먼저 따라 체인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 부분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은 같은 스티치로 안쪽을 메꿔주시면 됩니다. 체인 스티치로 꽃잎 한 장을 먼저 완성해 주시고 다음 나머지 꽃잎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한 장 한 장씩 체인 스티치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튤립 꽃을 해볼 텐데요. 이 튤립 꽃도 체인 스티치로 하시면 되고 8번 색상 세 가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꽃잎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완성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꽃잎 체인 스티치는 앞에 했던 것과 다 같은 기법이기 때문에 같이 모양을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서 체인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인 스티치로 안쪽까지 다 메꿔 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이제 옆으로 옆에 다른 꽃잎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꽃은 7번 색상 세 가닥으로 체인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바깥쪽에 테두리부터 먼저 하고 지금 이 꽃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시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테두리하고 같은 모양으로 안쪽으로 면을 메워 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편하신 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선을 따라 체인 스티치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테두리 부분부터 먼저 해주시고 안쪽에 같은 모양으로 체인 스티치로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꽃 안쪽의 수술 부분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6번 색상 두 가닥으로 새틴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
새틴 스티치 하실 때 길쭉한 부분을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중간 부분에 길게 하시고 양쪽으로 나란히 이 타원 부분을 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반대쪽을 직선으로 메꿔주세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또 중간 부분부터 먼저 직선으로 수로 놓아주고 양쪽으로 나란히 수로 놓아서 이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다른 타원 모양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꽃은 방금 한 꽃처럼 꽃잎 꽃잎을 서로 연결해서 체인 스티치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간 부분에 수술 부분이 있는데 체인 스티치로 이 면을 다 메꾸고 나면 이 도안이 보이지 않을 텐데요. 설명서에 완성된 작품을 참고하시면서 수를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체인 스티치로 꽃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꽃은 3번 색상 세 가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티치는 90% 정도가 다 체인 스티치입니다. 꽃잎이 이렇게 네 장 있는데 연결하면서 꽃잎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체인 스티치로 꽃을 다 완성해 주었고요. 이번에는 안쪽 부분에 수술 부분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체인 스티치로 이 면을 다 메꿔 주었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도안이 보이지가 않아서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색상 두 가닥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를 할 건데요. 먼저 수선펜으로 이렇게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아웃라인 스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안의 끝점에서 나와서 한 땀 간격으로 다시 내려가주고 다음은 실을 다 당기기 전에 반땀 간격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실을 당겨주시고 그리고 처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을 둔 다음에 또 반땀 간격으로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첫 땀 끝나는 점으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또 다 당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라인을 나타낼 때 아웃라인 스티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아래쪽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으로 수술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수를 놓고 위쪽에는 프렌치 너트 스티치로 동그란 모양을 나타내는데 자 바로 프렌치 너트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프렌치 노트 스티치는 먼저 실을 왼쪽으로 왼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바늘을 올려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감아주고 난 다음에 바로 옆쪽에 바늘을 넣고 실을 당겨서 이 원단 쪽으로 실을 당기면서 이 동그라미 모양이 딱 붙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바늘을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씨앗처럼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옆쪽에 한 개 더 해보도록 할게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는 실을 왼손으로 잡고 바늘은 실 위쪽에 올려서 세 번 감아주세요. 감고 바로 옆에 바늘을 넣고 이 실은 잡아당기고 아래쪽으로 바늘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렌치 노트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수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어요. 자, 이 모양을 이쪽에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Love You More이라는 영문을 체인 스티치로 수놔 볼 텐데요. 이 스티치는 6번 색상 네 가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처음에 L자부터 할 때 이쪽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이쪽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체인 스티치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같은 스티치인데요. 네 가닥이라서 굵게 나오고 글자를 수놓을 때는 좀 촘촘하게 이렇게 하실 때 간격 한 땀의 간격을 좀 작게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바깥쪽으로 넣어서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문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씩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서 한 개씩 한 개씩 체인 스티치로 모두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인 스티치로 영문을 다 수놓으시고 줄기와 줄기 부분은 아웃라인 스티치 그리고 꽃과 나뭇잎 부분은 모두 체인 스티치로 수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워밤 쿠션 커버를 완성하였습니다.